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랜드를 스토리텔링 해주는 남자 브랜텔러포 백이성 강사입니다. 뭐 백이성 역사 강사라고 부르셔도 좋고 그냥 브랜텔러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집에서 이렇게 찍는 게 참 오래간만의 일입니다. 저희가 6월달에 이사를 해가지고 이 이사한 후에 사실 집 정리하고 하느라 시간도 좀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그동안 제가 긴 강의를 제법 많이 찍었습니다. 제법 많이 찍었습니다. 일주일에 꼭 한 편씩 두 시간짜리를 찍어가지고 이 두 시간짜리가 이 한 시간, 한 시간 이래서 1부, 2부로 이렇게 일주일에 올라가기 때문에 두 번씩 올라가기 때문에 뭐 사실 집에서 이렇게 찍는 거에 대해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강의를 그렇게 두 시간씩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요. 뭐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달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송경영과 송미령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직전 하루 전에는 한잠도 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구독자가 지금 현재 한 6,8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1,200명 넘었다고 제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찍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더 추가로 저에게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보이십니까? 예, 구글 애드센스 예, 수익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집으로 이렇게 날아오더라고요. 5월 7일 날 제가 수익 신청을 했고 5월 11일 날 4일 만에 승인이 되었고 파트너로 그러고 나서 6월 30일 날 정확하게 한 보면은 한 49일 만에 예 이렇게 메일이 와서 7월 1일 날 이거를 핀코드를 등록하고 은행 계좌를 지정하니까 7월 2일 날 오후 5시에 정확하게 5월 달 첫 번째 수익이 그러니까 그 다른 7월달입니다만 첫째 수익이 5월이잖아요. 그 5월달 첫 번째 수익이 저에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뭐 이 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힘든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사업에나 겪을 수 있는 어떤 초창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역사방송 그 다음에 강연방송 그 다음에 리더십 방송, 그 다음에 무슨 정치 방송 이런 것들을 많이 내보낼 생각입니다. 이미 제가 지난번에 그 집에서 동영상 찍고 난 다음에 서울의 소리 유튜브를 글을 해서 제가 세 번이나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광동제약, 식의약품 개발 이런 곳에서 제가 이원익 정승과 허준 선생에 관한 동의보감이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포대학교라는 곳에서 역사상 최고의 러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주제로 클레오파트라, 송경령, 송미령, 송혜령, 그 다음에 에비타, 네, 그 다음이 이제 아직은 업로드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재클린 케네디, 마리 모로, 마리아 칼라스 이런 사람들의 여성 중심의 역사 이른바 허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히스토라고 하는 이게 그대로 발자취를 따라간다 이런 뜻인데요. 이거를 조금 말장난을 섞어갖고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이렇게 하면은 남자들의 역사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여자의 역사로 한번 관점을 바꾸어 본 겁니다. 실험적인 도전이었는데 유튜브 조회수에서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것을 낳고 있습니다. 에비타 같은 경우는요, 라틴 아메리카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대단히 여러분들 생소한 역사이실 거예요. 저한테 반론도 많이 제기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그건 좀 사실이 아니지 않냐 이런 경우도 많으신데 제가 한 두 달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일반 네이버나 구글에 나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이 에스파뇰라 즉 스페인어를 또 영어로 번역한 사이트로 많이 들어가서 신문 같은 것도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제가 많이 보고 했기 때문에 제 강의를 좀 들어주시고 좀 있는 그대로 좀 믿어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이런 많은 성의도 보여주셨고 좋은 댓글도 남겨주셨고 격려하는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수업에도 직접 출석하셔서 도대체 그거 어디서 하냐 이래가지고 하시고 또 이메일로도 저하고 소통이 되면서 저와 함께 파트너가 되시겠다 이런 분들도 꽤 많이 되셨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백희성 강사에게 진지하게 만남을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답메일을 써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 브렌텔러4.0 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읽어보고 언제든지 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댓글에다가 연락처 공개하기 좀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전화를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제가 7월 18일부터 사단법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라는 곳에서 또 베트남의 역사, 그 다음에 마이안마의 역사, 미얀마,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역사, 이런 거, 라오스의 역사, 캄보디아의 역사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대우세계경영연구회에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 사업가들을 위해서 제가 또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7일 날에는 또 조선의 제이슨 본, 여러분 제이슨 본 아시잖아, 본 얼티메이텀 뭐 이런 거, 뭐 본 슈프리마시, 본 레거시, 본 아이덴티티 이런 것처럼 우리 일제강점기에도 독립운동가들 중에 정말 그 뛰어난 무장독립운동 그 투쟁을 벌여셨던 정인복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오동진이라고 하는 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일대기를 가지고 7월 17일 날 제헌절 저녁에 강의를 가질 생각입니다. 그거는 커뮤니티 탭에 우리 그 유튜브 사이트를 보시면 커뮤니티 탭에 계속해서 강의를 올릴 생각이니 또 그 다음에 공지사항도 올리고 블로그처럼 이렇게 응용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활용해 주십시오. 유튜브 이제 6840명이니까 이제 앞으로 또 1만 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때까지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브렌텔러포 백희성 강사 우리 사회를 스마트하게 해석하는 전문 역사 채널 그리고 전문 리더십 채널 전문 4차 산업 혁명 해설 채널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